네, 안녕하세요, 용구예요. 오늘 쥐치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먹어볼 건데 너무 작아가지고 놀래미랑 멍게 같이 먹어볼 거예요. 예, 지금 바로 떠왔거든요. 놀래미, 뭐 쥐치, 멍게를 떠왔어요. 일단 놀래미. 놀래미 원래 맛있어요, 이게 회가. 쥐치.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근데 제가 어렸을 꼬맹이었을 때는 엄청 나왔대요. 막 이거를 막 회로 엄청 먹고 막 그랬다는데 지금은 안 나오나 봐요. 지금 지치가. 일단 비린 맛이 안 나고 엄청 쫄깃쫄깃거려요, 이게. 맛있는데 이거. 근데 지치가 짜 가지고 몇 점이 안 나요. 그냥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는데 아껴 먹을게 이거. 다음에 멍게. 제가 멍게를 사실 잘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제가 멍게 중에 제일 잘 먹는 게 요 머리. 멍게 머리. 이거는 그냥 막
씹어 먹으면은 알맹이가 나와요. 막 이게 엄청 꼬들꼬들하고 막 고소하거든요. 저는 와사비를 많이 먹기 때문에 와사비 거의 반 이상은 풀게요. 이거 놀래면은 지금 날씨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들어온 게 다 짜가지고 다시 지치 세 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만 따로 팔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거 이게 제일 맛있거든요. 몽통보다는 이게 놀래미는 회가 적게 나온 대신 회가 진짜 맛있어요. 이게 뭐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. 막 회가 적게 나오는 거는 회가 엄청 맛있다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원래 두껍게 썰어 먹었는데 이게 얇게 썰어 먹으면 맛이 없어요. 회는 벌써 다 먹었어요. 양이 진짜 안 되네요. 배도 안 차고. 아, 멍게는 제가 안 좋아하는 거라서 이게. 일단 다 먹었고요. 치치가 너무 아쉬워요. 회가 너무 조금 나와가지고 몇 점 안 돼가지고 뭐 제대로 맛을 못 느꼈어요. 쫄깃쫄깃해요. 막 살이 막 얇게 썰어가지고 그 쫄깃함이 가다가 끊겨요. 없어져요. 이렇게 너무 짜가지고 너무 아쉽고 더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먹었으니 뭐 다른 거 먹어야죠. 이제 또 다른 거 먹으러 가야겠죠. 자, 저희가 늘 하는 거 있죠.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